자, 이제 쇼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 걸 골라보죠. 컵라면. 아, 컵라면 배부르니까 안 사고 싶은데. 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야? 아까는 컵라면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라면 안 먹어도 되잖아. 굳이 라면 먹어야 되나 우리가? 일단 컵라면 좀 사놓읍시다. 컵라면 추천 좀 받을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스낵면 컵라면 12개를 샀거든? 요거 나 이런 거 좋아해. 간식 팩토리 왕뚜껑 김치면 육개장 새우탕. 와, 씨. 맛있는 라면이 끓여먹는 건 맛있는데 컵라면은 그냥 전향전향 하더라고. 컵라면은 확실히 면발이 얇아야 빨리 익고 좋은 것 같아. 철면심 차돌참보 컵? 그런 거 없음. 참깨라면 괜찮고 무파마도 괜찮아. 진수? 나 진수도 좋아해. 진주엠 더 건강하다 소시지? 차라리 이런 걸 먹을까 출출할 때? 이거 어때? 이거 닭가슴살로 만든 것 같은데? 고단백질 저지방 이거 어때? 차라리 배고플 때 이런 거 주워 먹으면 괜찮지 않나? 이거 한 5개 먹으면 배도 찰 것 같은데? 헬스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 간식 좋은데? 탄수화물 대비 당류 한번 비율 보라고. 어디서 봐? 탄수화물 3g, 당류 0.5g, 나트륨 높음. 나트륨 너무 높아?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더 적은데 나트륨보다? 오케이. 다른 거 답답해하기 없음. 자, 저는 보자. 불닭볶음면. 이거 다음날 방송하기 싫을 때 핵불닭볶음면 하나 먹으면 바로 공지 가능. 아, 제가 어제 너무 매운 게 땡겨서 핵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너무 많이 들락날락하네요. 오늘은 쉬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쌉가능 희망사유 컵라면. 그러면서 인증샷,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인증샷 찍어서 빈 불닭볶음면 저거 소스 묻어있는 컵 보여줘. 아, 예전에 이것도 삼양 큰컵 까르보 불닭볶음면 이것도 먹어봤어. 아, 뭐가 맛있지 컵라면? 나는 컵라면 좋아하는 게 스낵면이랑, 스낵면이 제일 무난해. 면이 얇아서. 무파마, 아니 무파마랑 그거 사리곰탕 이거 좋아해. 이거 개맛있음. 이거 진짜 술 먹고 먹으면 개꿀임. 근데 사리곰탕은 약간 좀 스페셜한 거라 약간 그 짜장면 같은 거라서 이것만 먹기 물려. 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짜장면이 있어야 돼. 세 개만 사자고? 16개인데 세 개면 54개야. 그거 다 못 먹어. 어? 이거 어때? 너구리? 이게 약간 비상식량으로 사는 거라 너무 막 물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육탕면?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 육개장 사발면, 새우탕면, 우육탕면 이런 거는 용기가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환경호르몬? 이 얘기 한번 듣고 나니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그게 우러나와서 맛있더라고. 그래서 안 먹는 거야. 마라탕면 큰 컵. 볶음김, 오야 볶음김치면 맛있어 보이는데? 볶음김치면은 물 따라 보내고 착착착착착 비벼 먹는 거 아니야? 아, 아닌데? 아니네, 국물이 있네. 아, 맛없겠다. 씨, 이 뭐야 이건? 준내 열받아서 킹뚜껑. 아, 매워서. 오, 안 먹어야지. 휴방사유 제조. 요거 하나 담아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곤약라면. 어, 이거 어때? 살안 찌는 통밀당 곤약라면. 이거 먹으면은 해물탕처럼 개운하고 먹었는데 살도 안 찌고. 단백질 12g. 미친. 튀기지 않은 건강한 숙면. 맛 없다고? 어? 신라면 겉면 어때? 야, 신라면 겉면 좋. 이거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요것도 맛있어. 신라면 겉면 맛있어. 이거 사자, 이거 사자. 겉면이 건강하고 맛있음. 이거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음. 이거 맛으로 먹는 거야. 건강이 아니라 진짜. 내일 오네요. 요거 담자.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신라면 겉면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건강해서 겉면이 아니라 그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되게 얼큰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라면 먹으면 약간 기름진 맛 있잖아. 텁텁하잖아. 이거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 장바구니 남기. 이거 나트륨 몇이냐고? 아니 근데 라면은 나트륨 다 높지 않나? 나트륨 1630. 근데 나트륨 생각할 거면 라면을 왜 먹어? 아, 그리고 다른 라면들도 나트륨보다 높을걸? 컵라면, 건면, 신라면 있고, 한 끼 든든 쌀국수 있고. 건면은 신라면밖에 없네. 멸치국수? 멸치쌀국수? 이거 맛있을까? 준내 맛없어 보이는데? 바다 가득히 완도 삼촌 컵라면, 멸치맛 톳쌀국수 2종, 멸치맛 12개에서 39,600원. 오, 맛있어 보이는데? 완도산 다시마와 국내산 쌀로 만든 면. 튀기지 않아 쫄깃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야,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275kcal. 건면은 봉지가 훨씬 맛있습니다. 아니야, 나 건면 봉지도 있고 그냥도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컵이 더 맛있는데. 그럼 일단은 컵라면은 이 신라면 건면 요거 17,120원 담았잖아. 16개. 요걸로 떼 요걸로 떼 봅시다. 오케이. 자, 컵라면 오케이.